이 앞면은 핑크와 연보라색 컬러 두 컬러를 이용해서 체커보드 모양을 만들어주고요. 이 뒷면에는 연노랑과 연보라 이렇게 두 컬러를 이용해서 체커보드 모양을 만들어주겠습니다. 마스킹 테이프 작업을 먼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두꺼운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줄 건데요. 쫙 한 바퀴 둘러줄게요. 이 바퀴 부분은 페인트를 하지 않을 거라서 이 부분까지 가릴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붙여줍니다, 이제. 짠! 이 마스킹 테이프 작업 끝났고요. 이 바닥에 마스킹 테이프 요거를 이용해서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페인트 칠을 하기 앞서서 사포질을 먼저 해줄게요. 그래야 표면이 매끄럽게 잘 발릴 수 있거든요. 사포 이용하겠습니다. 요 페인트 반을 다 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. 바로 비닐을 씌워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.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씌워서 여기 위에다가 이제 페인트 칠을 이렇게 해서 하고 벗겨내면 또 사용할 수 있겠죠? 네, 젯소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이렇게 한번 샥 씌운다고 생각을 하고 꼼꼼하게 하겠습니다. 짠! 이렇게 일단 젯소 작업은 끝났어요. 이제 젯소가 마르고 나면 페인트 칠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부 일단 바탕을 핑크로 칠해준 다음에 마르면 그 위에다가 체커보드 할 거예요. 보라색으로. 2회차 시작하겠습니다. 확실히 두 번째로 바르니까 훨씬 컬러가 선명하게 잘 발리네요. 짠! 이렇게 일단 페인트 완료가 됐고요. 보라색 컬러를 이용해서 여기 체커보드로 포인트를 줄 거예요. 이게 페인트가 가라앉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섞어주고 색깔이 너무 예쁘죠? 이 페인트를 이제 여기 부을 건데 흐르지 않고 부을 수 있는 꿀팁이 있어요. 여기 일단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로 V자로 붙여줍니다. 좀 잘라줄게요. 이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제 길을 잡아줄 거예요. 짠! 이렇게 일단 한번 붙였고요. 핑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칼로 도려내서 빼볼게요. 체커보드 모양으로 마스킹 테이프 작업이 끝났습니다. 이 사이사이 부분 페인트를 해줄게요. 빨리. 과연 체커보드가 잘 됐을지 아주 궁금합니다. 좀 떨려요. 펜치는 다 끝났고요. 이제 바니쉬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니쉬를 발라야 나중에 페인트 벗겨짐 없이 오래오래 잘 사용할 수 있거든요. 이렇게 뒷면은 버터 컬러를 사용했고 앞면은 연핑크랑 연보라색 컬러를 사용했어요. 드디어 캐리어 리폼이 완성되었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KCC 숯불어 올인원 페인트를 이용해서 캐리어 리폼을 해보았는데요. 이 제품은 특별히
친환경 마크를 인정받아서 냄새도 욕하지 않고 또 색감 표현도 너무 잘 돼가지고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체커보드를 해봤는데 너무 표현이 잘 돼가지고 정말 재밌고 쉽게 페인트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? 지금까지 경화유스였습니다. 안녕!